일단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를 다 받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본인 딸 때문이야. 딸 때문에 딸이 아프잖아 지금. 네. 그죠? 아픈 지 얼마나 됐어요? 큰애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큰애는 6살. 6살 때부터? 큰애는 병명이 뭐예요? 장애가 있어요, 살짝. 요것만 있어요? 뇌질환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틱 장애가 심적인 데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게 있으면서 감정 조절이 잘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운 증후군 이게 있는 거고. 다운증후군 있는 거고. 일단은 본인 집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제자 기운이 너무 많아.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우리 같은 제자 기운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보다 본인 딸들이 이런 기운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것도 있고, 물론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병원에서는 고치기 힘들어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몸이 어디 한 군데 손 예를 들어서 손을 다쳐서 가서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그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둘다 병원에서 100% 고치는 거는 힘들다고 하셔. 아무리 엄마가 노력을 하고 자제분들이 노력을 하고 병원에서 노력을 해도 최대한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수치가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고칠 때는 이 정도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고칠 수 있는 걸로 보여. 근데 이게 아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첫째 분처럼 틱이 있었거든요. 저는 틱도 있었고, 그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도 있었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15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업장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게 신병 무병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에서 내린 벌이지 인간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도 고치기 힘들고 둘째 딸도 인간의 손으로는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져.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어머님. 지금 사는 이 인생을 현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생, 지금 사는 인생을. 근데 우리가 전생이 있잖아. 전생이 있고, 저희가 전생 전에 원생이라는 게 있어요. 원생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신이었을 때, 인생을 저희가 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이었을 때 원생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윤회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끝정점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첫째도 그리고 둘째도 본인도 본인 아빠도 원생에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해. 이게 특히 요두분 같은 경우, 자제분 두분 같은 경우는 이 몸이 아픈 거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업장만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아빠의 잘못된 부분까지 같이 끌어안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땐 첫째보다 둘째가 더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셔. 왜냐면 자기 것만 끌어안고 살면 괜찮은데 둘째 딸이 집안의 우환을 다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좋을 수가 없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 업장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본인 업장이라고, 딸 업장이 아니라. 물론 딸 업장도 있어. 하지만 엄마 업장, 아빠 업장이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딸이 이렇게밖에 인생을 지금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칠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업장을 정리를 하면 충분히 딸이 뭐 제가 볼 때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지금은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아니 지금 혼자 잘 지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머니 네. 엄마도 물론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딸이 혼자 살아나가는 거는 불가능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따님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지금이랑 현상이 물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지거나 그러면 물론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따님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더 좋아질 걸로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도 첫째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기는 해요.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게 충동장애로 나오거든요. 그 감정 이렇게 되는 게 약간 충동적으로 자기가 뭐 화를 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짜증을 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첫째 따님 같은 경우는 이런 틱 이런 것보다는 충동장애, 뇌질환 이런 부분이 더 좀 이렇게 증세가 올라오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물론 약을 먹으면 조절은 되겠지. 약을 먹으면 저도 이 약을 먹어봐서 알아요. 약을 먹으면 가라앉혀지는 거 저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10년 넘게 먹었다 보니까 근데 따님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 정도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원인이 여기 인간세계에 있는 그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려면 이 따님하고 그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의 그런 업장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그 업장을 정리를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희는 구슬 안 하는 제자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구슬 안 하고 저희는 전부 다 기도로 일을 진행을 하는 제자예요.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냥 일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일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이제 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병을 낳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런 부분도 다 기도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좋아지는 거의 기간은 다 달라요. 왜냐면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되돌아오는 좋아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는 시간이 보통 짧으면 2, 3개월이지만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막 3, 4년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자기한테 잘못된 부분, 자기가 잘못한 그런 업장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병원에서 고치는 건 힘들어요. 기도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거는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도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면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땐 그게 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초키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 네네. 그런 거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헤매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작용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제자 기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엄마가 다른 데 가서 뭐 초를 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초를 킨다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올린다거나 두 분 같은 경우 절도 안 돼. 절에 가서 우리 막 인등 올린다고 하잖아요. 뭐 인등을 올린다거나 스님들이 뭐 기도를 해준다거나 안 먹혀요. 효과가 없어. 우리가 사주팔자에 우리 불교, 불법 있죠. 불교에 관련된 기운이 많고 전생에 원생에 이 사람 두 명이 부처님을 많이 모시고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엄마가 불교에 가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어, 근데 제가 볼 때 두 분 다 네. 그런 걸로 보여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속인 분들한테 가셔서 이제 뭐 딸이 좀 좋아지게끔 초를 킨다든지 안 먹혀요. 어, 효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특히 둘째 같은 경우 더 뒤집어져. 지금보다 더 정신분열이 일어난다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똑같아. 본인도 나 같은 제작 기운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잘 모르겠는데. 모를 수도 있지. 어,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와요. 이 집 식구들 자체가 제작 기운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라고 하고, 제자가 한 명은 나와야 되는 집안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한테 사주를 주신 분은 이제 전 그분이잖아요. 네. 근데 요 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 말고, 네. 어, 전에 이제 같이 어, 결혼 생활 하셨던 분, 네. 그분이랑 이렇게 네 분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자제분이. 그, 큰애하고 지금의 사이에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천도가 안 됐네요, 지금. 그 아주 초기에 유산을 한 거라서 그런 건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잉태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 영혼이 들어선단 말이야. 근데 아주 초기여도 어, 아주 초기여도 영혼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천도가 안 됐어요, 깨끗하게. 물론 엄마가 요거 이 유산한 부분 때문에 뭐 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넘어가신 걸로 보여요. 그냥 유산했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천도가 하나도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천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둘째가 더 영향을 받는 걸로도 보여지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인간 영혼이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딱 이렇게 왔잖아 엄마한테.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인간으로 못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 애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면 이 애기도 자기가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이유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엄마한테서 태어나야 될 그런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사람은.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잃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돼버린 거니까 애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 많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한을 다 풀어서 애기가 원래 있던 자기 자리로 보내줘야 돼요. 저희는 그거를 천도라고 해요. 애기가 원래 있던 자리, 제가 원생 얘기 들었잖아요. 원생의 본인이 있던 자리까지 보내드리는 거를 저는 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천도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한이 있으면 집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데 식구들을 도와주는 일은 없지. 그쵸? 원래는 자기가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자기 말고 엉뚱한 사람이 태어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뭐 남편분이 자꾸 뭐 사구수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몸이 안 좋다던가 이렇게 집안에 하나씩 우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일단 첫 번째로 본인 건강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둘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천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아기가 아픈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천도가 안 된 부분은 그냥 아주 작은 부분이야. 일부분이고 이 아기 한 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아기가 아픈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엄마 업장, 두 번째 아빠 업장, 세 번째는 본인 업장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사주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프죠. 정신도 올바르지 못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땐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은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가서 고치고 있다고 해. 그럼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지.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천도만 해도 둘째 아기가 조금
조금은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지금이랑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 걸로 보여진 않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냐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고생 아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해. 그쵸.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뭐 남자 자리, 남자 자리는 남편 자리란 말이야. 남자 자리, 뭐 자식 자리, 본인 생명관. 생명관은 본인 건강. 건강은 본인 재물, 돈 들어오는 기름은, 직장, 직업.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하시네. 앞뒤가 다 막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번 생을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도 딸 때문에 참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죠? 좀 나 되게 속상하다. 근데 일단 엄마, 내가 일해요, 지금? 네.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엄마를 지금 봤을 때, 이제 일이나, 그러니까 뭐, 재물, 재산, 이런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네.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박탈감, 자괴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시네. 근데 이게 지금 나아지지 않으면, 네. 이런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인 줄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게 좋아 보이시는 건가? 요즘 들어서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는 네. 거를. 계속 그냥 그 피곤함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그 피곤함이 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일어날 때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볼 땐 그것도 본인 무병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혹시 신병 무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들었지. 그쵸. 근데 제가 볼 때 엄마가 몸이 아픈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무병으로, 신병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금 몸이 그 물에 스폰지가 젖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스폰지가 물에 젖으면 되게 무거워지잖아.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몸이 갑자기 뭐 축 처진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은 지금 맹한 기운도 굉장히 많네. 맹한 기운. 네. 맹한 기운. 약간 멍 때리고. 가끔마다 멍 때리고 있어요. 그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맹한 기운 플러스 본인은 치매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봐요. 아. 이게 막 치매에 걸린다 그게 아니라 네.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네, 집중 맞아요. 안 되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까먹고. 네. 이거를 저희는 치매 기운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해요. 아.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으로 안 좋은 기운이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뭐 일을 해도 잘 안 되지.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잠을 자도 그렇게 막 깔끔하게 잠을 자는 네, 걸로 그러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무병이라고 하셔. 그러다 보니까 무병이다 보니까 본인도 똑같이 병원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치료를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약간 뭐 깜빡깜빡하는 거, 멍 때리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정신과에 간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정신과에 가도 제가 볼 때는 잠시 잠깐이에요. 좋아지는 게. 한 2, 3개월 정도는 파짝 좋아진다고 해요. 되게 또렷해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다음에는 좀 힘들어 보여. 약을 먹어도 오히려 탈이 난다고 해요. 정신과 약을 먹어도. 처음에는 되게 효과가 확 좋았다가, 나중에는 먹어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 그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라 그게 아니라. 아, 예, 네, 알아요. 본인이 혹시나 가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돈 버리는 꼴이라고 하시네. 어르신들께서. 뭐 어떤가요? 돈 버리는 꼴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큰 돈만 효과를, 버린다 이거죠. 그쵸.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가서 막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도 안, 생각은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이고, 희선,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하셔요. 어떤 일 하세요, 지금? 지금, 그냥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삼교대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물류 쪽에 있어요. 아, 물류 쪽에.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조금 더 다니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직은 일단은 조금 성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혹시나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앞으로 2, 3년 정도는 거기에 계시는 게 괜찮아 보여요. 뭐 당장 직장을 옮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기에 조금 빠르다고 해요. 아, 지금 사실 옮길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옮긴다고 해서 업종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은 종류로 이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냥 지금 엄마가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조금 더 익히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 시기가 빠른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네. 너무 빨리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일단 본인 첫 번째로 구설수가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살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구설수 들어오면 사고수가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뭐 몸을 쓰시는 일이니까 뭐 네. 손이 다친다든지 제가 볼 땐 다리보단 손 쪽으로 많이 보여요. 뭐 손목이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다친다거나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면서 다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붙어 있어. 지금 옮길까 생각 중이었는데 여기 회사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다 비슷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땐 여기가 나아요. 물론 뭐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곳을 생각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진 않고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우회됐건 가는 것보단 그나마 여기가 나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본인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사람들 구설수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하셔. 그거는 알고 선택을 하라고 하셔요. 근데 특히나 만약에 이번에 너무 빨리 옮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네. 엄마가 진짜 못 견딜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네. 이사하는 거는요? 아, 지금 집에서요? 네. 저는 이사도 조금 더 계셔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이사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시기적으로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넘겨서요? 만약에 계속 계실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저는 내년까지 계셨다가 네. 24년도 있죠. 그때 이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24년도에? 그러니까 내후년인 거지. 네. 만약에 계속 버티실 수 있다면 근데 혹시나 만약에 하루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그냥 계시고 내년에 옮기는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는 거지. 아, 그래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동수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운, 이직할 수 있는 기운 네. 이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운이 부족한 걸로 전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너무 빠르게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이사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탈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군데 다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조금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은.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아직은 조금 모든 것이 다 좀 빠르다고 해. 그래서 굳이 막 마음 급하게 다른 데 뭐 이사 갈 때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을 다른 곳에 하려고 뭐 이렇게 자꾸 본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물론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일단 제가 보였을 때는 직장보다는 본인 건강. 본인 건강을 무조건 잘 챙기라고 하셔요.